일단 뭐 부임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창원으로 연고지를 다 옮긴 상태인데 선수들이 빨리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부상 선수가 많이 없는 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고, 컵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선수들이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2번 나왔습니다. 창원의 시간 2번. 일단 어느 팀이랑 붙어도 저희 색깔 있는 농구를 펼쳐야 될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A조라고 해서 강팀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뭐 나머지 팀들도 다 강팀이기 때문에 저희 색깔을 얼마만큼 컵대회에 보여주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그를 준비하는 컵대회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 색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굉장히 재밌게 관전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일단 모비스랑 KGC라는 팀들이 강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팀들과 이번에 컵대회를 맞이하면서 이제까지 했던 거 연습해보고요. 또 많은 전술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팬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는데요. 또 올 여름 저희 선수들 준비 남아있고요. 또 새로 오신 감독, 코치님과 지원 스텝 모든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컵대회는 또 재밌고 즐겁게 또 저희 팀이 원하는 빠른 농구 해서 또 집에 계시는 팬 여러분들께 좀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